자, 준결승에 가는 마지막 티켓 8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권영민 선수가 2대0으로 조건희 선수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조건희 선수가 뭔가 흐름은 좋았는데 이 권영민 선수의 상승세, 이 돌풍에 뭔가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군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하. 자, 지금 초구도 맨 처음 1세트 때 치는 느낌과 조금 다르죠. 네. 좀 힘이 좀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조금 힘이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아, 조건희 선수가 지난 4경기를 통해서 1.873 그리고 세트를 단 한 세트만 내줬거든요. 아, 오늘은 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권영민 선수의 공격 빗나갔습니다. 자, 용이 안 맞네요.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권영민. 회전주를 참 잘해주긴 했는데 너무 깊은 3쿠션 시험으로 가버렸어요. 아깝게 벗어나는 권영민 선수입니다. 자, 두껍게 키스를 빼고 진행해야 되고요. 옆돌리기 코너 쪽으로 갑니다. 득점. 먼저 득점하는 조건희. 자, 이제 조건희 선수는 어떤 마음으로 3세트 출발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건희 선수가 정말 섬세한 플레이, 그런 컨트롤을 참 잘하거든요. 근데 그 시원시원하게 치는 거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긴장되는 상황이다 보니 좀 시원시원하게 좀 플레이를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스킨샷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좋습니다. 옆돌리기 같은 경우도 좀 부드럽게 일목적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도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단쿠션, 장쿠션이 회전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르게 해야 될까요? 네, 좀 시원시원하게 좀 보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돌리기 넉넉하게 보내줬고요. 정확합니다. 네, 득점 좋습니다. 초건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3연속 득점을 터뜨리는 조건입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건희 선수가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죠? 그렇죠. 자, 이 키스가 위험합니다. 자, 3점에 멈춰서네요. 빨간 공, 노란 공 쪽으로 다가와서 키스. 뒤돌리기. 좋아요. 정확합니다. 자, 코너 바짝 돌고 옵니다. 좋아요. 시원하게 터뜨리는 권영민 선수입니다. 자, 밀고 가는데요.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점수는 3대2.
다음 배치를 투뱅크를 한번 노려볼 만한데 왼손입니다. 약간의 역회전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지금은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조건희. 조건희 선수가 아무래도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3세트입니다. 투 뱅크샷이었습니다만 노란 공만 맞고 멈춰 있습니다. 자,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 자, 빨간 공 잘 맞췄네요. 자, 좋습니다. 성공. 뱅크샷 터트리는 권영민 선수입니다. 뱅크샷 세 개째. 자, 그리고 지금 다음 배치가 다시 한번 지금 안쪽으로 걸리는 투뱅크샷이에요. 투뱅크샷 다가옵니다만 지금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꺾이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께를 얇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죠?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권영민 선수의 8강전. 원뱅크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앞돌리기를 선택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데 뱅크샷. 그쵸, 키스가 많은 상황이에요 원뱅크가. 그렇다면 또 뱅크샷을 성공하지 못하게 됐군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가 참 쉬워 보이지만 저 노란 공의 위치가 좋지 않아요. 노란 공이 좀 더 길게 있으면 좀 편안하게 원뱅크를 칠 수 있는데 저 위치가 끌기도 길게 치기도 참 애매한 위치입니다. 걸어치기 뱅크샷. 자, 이 공 들어가나요? 정확한데요. 성공합니다. 멋집니다. 걸어치기 시원하게 쭉 내밀면서 득점 성공. 이번 3세트에 뱅크샷 두 개를 터뜨리고 있는 권영민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건희 선수는 이 상황에서 좀 아픈 게 다음 배치도 지금 열렸어요. 다음 배치도 지금 어렵지 않... 돌아서... 네. 좀 불안했나요? 아니요. 속도가 네. 조금 느려서 예. 살짝 그랬는데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흐름을 타고 있는 권영민 선수입니다. 자, 이 3세트에서도 권영민 선수가 7대3으로 앞서가네요. 자, 그리고 지금 선택이 앞돌리기 형태의 스핀볼이에요. 자, 지금 조금 모자랐고요. 그러네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센터에 공 배치가 서 있을 때 맥시멈 회전을 주게 되면 이제 보통 네 칸 정도를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거진 일직선상을 맞춰 놓은 것 같은데 투쿠션 회전이 너무 많이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도 수비에는 성공을 했고요. 오, 지금으로 갑니다. 이 공을 잘 쳐냅니다. 야, 횡단으로 이 해법 찾아냈군요. 아, 지금 공은 정말 잘 쳤네요. 낮은 당점과 재회전 줬어요. 재회전을 주고 아래쪽으로 내리는 빠르지만 부드러운 스트로크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공격 이후에 자, 다음 공격 이어가고 있는 조건희입니다. 자, 떨리는 3뱅크인데요. 자, 대략 3쿠션 지점은 30원짜리 포인트입니다. 자, 30보다 조금 짧게 들어왔는데 이게 짧았네요. 아깝게 성공하지 못하는 조건희 선수의 뱅크샷이었습니다.
아, 이게 맞을 것 같았는데 지금 게 진짜 노란 봉이 안 걸렸네요. 네, 정말 아쉽게 빠지네요. 자, 옆돌리기. 자, 권영민 선수 이 옆돌리기나 옆돌리기 위험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 권영민 선수 옆돌리기나 이런 좀 네, 예민한 몸들도 네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나요? 정말 빠르게 엎드립니다 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쳤어요. 네. 네. 정말 빠르네요. 자, 이게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예민하긴 했었고요. 자, 다음 배치 지금 승부를 거는데요. 자, 3뱅크예요. 두 번 연속 짧았거든요, 3뱅크가. 노란 공. 아, 또 짧았어요. 얇게 맞고 지나갔습니다. 아, 이게 조건희 선수 입장에서는 뱅크샷이 좀 나와줘야 3세트 좀 추격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공도 참 조건희 선수가 잘 치는 배치 중에 하나인데 조금 짧게 진행을 합니다. 옆돌리기. 오, 아, 안 맞았어요. 이게 이번 공도 살짝 빗나가게 되는 권영민 선수입니다. 이전 공격도 이제 옆돌리기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살짝 벗어나는군요. 네. 자, 표정이 좋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은 권영민 선수도 리듬이 깨질 수가 있겠습니다. 껴치기 대회전이죠. 넉넉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자, 안 됐네요. 짧아지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쿠션 지점이 좀 더 깊게 들어왔어야 됐어요. 저 이목 접고 저위 치면은 거진 끝에서 끝머리 다 뽑아낸 각도랑 비슷하거든요. 회전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군요. 아깝게 나가는 조건휘. 자, 뒤쪽으로 내리는 횡단 선택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이것도 너무 돌진해서 투쿠션으로 맞고 맙니다. 실수가 많아지고 있는 권영민. 야, 무슨 저기 화장품 광고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또 넘기는 네. 권영민 선수입니다. 자, 조건희 선수에게 찬스입니다. 회전력을 조금만 줄여주면 두께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걸어치기예요. 걸렸습니다. 자, 좋아요. 정확하게 뱅크샷 성공. 뭐 어떤 공이든 얇은 두께는 분리각의 변화, 분리각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지금처럼 두께를 충분히 써도 약간 밀림을 갖고 가서 득점될 수 있는 상황을 좀 편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죠. 두께 에러마진이 큰 그 상황을 아주 득점을 잘 해냈고요. 추격하는 뱅크샷이었습니다. 아, 근데 다음 배치가 너무 어렵네요. 아, 어떻게 풀어낼지. 아예 길게 돌려놨는데 자 이거 돌았어. 잘하면 성공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쭉 내밀면서 힘있게 돌려봤는데요 돌아와서 성공했습니다. 자, 인사를 하는 조건희 선수입니다. 본인의 의도보다는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득점이 됐는데요. 다음 배치는 그래도 기울기가 좀 괜찮은 비껴치기입니다. 다만 회전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천천히 다가옵니다. 득점 역전에 성공하는 조건휘 4득점 좋습니다.
뭔가 분위기를 잡아가는 조건희 선수의 3세트입니다.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맞아요. 네. 자, 횡단인데 좀 부드럽게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공과 일목적구의 키스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횡단샷. 여기서 내려갑니까? 성공했습니다. 오, 위험했어요. 예, 살짝 맞고 지나가면서 조건희 선수 5득점 기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PBA 테이블이 반발이 워낙 세서 횡단이 좀 넉넉하게 내려놔야 되거든요. 조금 위험했어요. 9대7로 앞서가는 조건희 선수입니다. 자, 이거 설마 투뱅크 보나요? 아, 투뱅크 봅니다. 갑니다. 자, 투뱅크. 투뱅크샷 적중. 단숨에 7득점을 터뜨리면서 3세트 조건희 선수가 유리하게 갑니다. 자, 지금 투뱅크는 멋졌네요. 원쿠션이 저렇게 가까이에 있는데도 연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투뱅크가. 저게 그냥 단순히 입사반사를 보고 칠 공은 아니거든요. 아주 멋진 투뱅크였습니다. 연속 7득점으로 11대7. 집착하게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이 많다는 건 뒤돌려치기를 길게 치겠다는, 직접 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직접 갔어요. 뒤돌리기 샷 짧게 나갑니다. 아, 짧게 치기가 좀 부담스러웠나 보네요. 저는 이렇게 말로만 떠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실제로 당구를 뭐 분명히 뭐 선수로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조건희 선수가 저기서 바라보는 것과 저희가 위에서 바라보는 건 좀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네, 네. 짧은 각도가 좀 편했으면 아마 짧게 쳤을 거예요. 아마 조건희 선수가. 자, 뒤돌려치기. 신중하게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역전을 허용하면서 권영빈 선수도 이제 조심스럽게 가야죠. 이번에는 신중하게 좀 접근한 부분이었죠. 옆돌리기 갑니다. 부드럽게. 자, 지금은 더 빨리 옆돌리기. 네. 권영빈 선수는 느린 그림이 아니라 빠른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그냥 빨리 훅 지나가면 됩니다. 7대9 두 점차. 아, 설마 지금 바로 치나요? 두껍게 처리하면서 천천히 옵니다. 자, 지금 좀 짧게 진행했어요. 2점 추가하는 권영민 선수입니다. 11대9. 권영민 선수에게 조금 템포를 좀 느리게 해달라고 하면은 완전히 리듬이 깨지겠죠? 그렇죠. 또 빨리 치는 선수들은 빨리 치는 선수들만의 또 그런 리듬과 템포가 있거든요. 저것도 하나의 루틴이다 보니까 저건 또 권영민 선수만의 루틴이니까 뭐 누가 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독특한 또 개성을 가지고 있는 권영민 선수입니다. 부드럽게 뒤돌리기 성공. 세트 12점 이제 석점 남아 있는 조건휘.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원뱅크 걸어치기가 괜찮습니다. 강하게 걸어치기. 자,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걸어치기 뱅크샷 성공하면서 14점에 올라서는 조건희입니다. 자, 잘 걸었죠. 강력한 걸어치기. 조건희 선수가 처음으로 세트포인트.
타임아웃. 마무리를 준비하는 조건희입니다. 자, 지금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섰네요. 되돌아오기 형태를 만들기가 참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뱅크로 가는 거죠, 지금? 투뱅크인가요? 투뱅크일 수도 있고요, 지금. 투뱅크네요. 하나, 둘, 투뱅크샷. 아. 얇게 맞고 넘어갑니다. 1점 남겨둔 조건희 선수, 마무리 공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다음 배치가 자, 이 공격이 투뱅크가 너무 얇게 맞으면서 득점에 실패가 됐고 다음 배치가 너무 좋게 섰습니다. 차근차근 체크해보고 있는 권영민 선수입니다. 자, 정말 빠릅니다. 공도 빠르게 가네요. 자, 여기서 이 원뱅크가 컸는데요. 단숨에 걸어치기로 2득점. 자, 깔끔하게 득점 성공한 이후에 다음 배치 바로 또 엎드렸습니다. 옆돌리기예요. 자, 옆돌리기 천천히 가봅니다. 자, 좋아요. 득점. 심호흡 한번 하고. 자, 점수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 또 석점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이번엔 대전이겠죠. 자, 일목적고의 진행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일목적고 잘 내려놨고 살짝 끊어치면서 아, 이 공이 좀 짧았어요. 짧게 지나갈 줄은 몰랐군요. 권영민 선수의 공격. 되돌리기 대회전. 아, 지금 이 공이 살짝 짧으면서 자, 조건희 선수에게 신천 선수가 지금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횡단샷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번 3세트는 조건희 선수의 세트가 됐습니다.